걔가 딱 농구를 하는데 온 세상이 하얘지면서 정말 너는 기적이었단다. 미라클. 첫눈에 반한 순간에 대해 가원칙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전 첫눈에 반해서 연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 2008년 중학교 2학년 15살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14년도 18살 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학교 가는 길 정문 앞에서 뮤직뱅크에 데뷔한 아이돌을 보느라 엄청 시끌벅적했던 교실에서, 고등학교 운동장 그 농구하는 쪽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지각을 했고 농구를 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 보자 하고서는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키가 되게 컸어요. 약간 아이돌 상이었고 비가 오는데 되게 우산도 없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좀 길었는데 그 머리가 물이 막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좀 동글뱅이 안경? 조금 피부는 까무잡잡했고 교복 입고 있었어요. 교복 바지에 그냥 흰티 입고 있었고 샤이니라는 그룹의 바가지 머리에 엄청 형광색 옷을 입고 있는 이제 태민이라는 나랑 동갑인 남자애한테 그때 당시에 노래가 뭐였어요? 누난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나는 미쳐 벌을 받는 도중에 되게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학주 선생님이 너 얘 머리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서 이런 거요. 시간이 멈추는 줄 알았죠. 온 세상이 하얘지면서 되게 멍한 느낌을 받았어요. 걔가 딱 농구를 하는데 이제 더워가지고 막 땀을 흘리는데 새로운데? 이러면서 망원경을 보고 있으면 딱 걔 집중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느낌? 딱 이러면서 부끄럽네. 약간 태민의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약간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약간 토할 것 같았다. 자꾸 학주가 이제 둘이 마주보게 시키고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외치라고 시키는데 눈도 못 쳐다보겠고 목소리도 너무 떨려가지고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최대의 접촉이었어요. 사탕 넣고 가기 그 자리.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쪽지 말 사탕 말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몰래 놓고 갔어. 나 몰래 놓고 갔죠. 어떻게 그래? 아, 말 한 번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내 심장 뛰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진짜 누구 막 이렇게 뛴다고 해야 하나?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친구한테 손을 잡아서 제 가슴에 대줬거든요. 그 친구도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냐고. 그 정도로 막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건 없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감정 못 느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젠다? 그냥 제 삘에 꽂혀가지고 만났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만 좋고 다 성격이 진짜 다 별로였어요. 막 성격을 많이 좋은 사람 찾느라고 되게 나이 들어가면서 외모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조건이 되게 따질 게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경험을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좀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늘 약간 패턴도 비슷하고 그래서 약간 그렇지 않을까. 이걸 그분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 안녕? 근데 모를 것 같아요. 태민아 정말 너는 기적이었단다. 미라클. 그때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예요. 안 돼. 지금은 오빠뿐입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요. 누나 너무 예뻐.